단어가 되게 많잖아요, 그죠? 단어가 너무나 많은데 새로운 단어를 내면요 나중에 욕을 먹습니다. 문제를 출제한다고 생각해봐. 어휘 문제를 출제한다고 생각합시다. 어휘 문제 출제예요. 자, 어휘 출제자입니다. 그럼 어떻게 어휘 시험 낼 거예요?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, 그죠? 단어가 너무나 많은데 어떤 단어를 시험에 내고 어떻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게 만들까요? 사전에서 그냥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찍을까? 아니겠죠. 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이나 자기가 알던 단어를 시험 내겠지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너무나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주로 시험에 나왔던 걸 또 내는 거지 완전 새로운 어휘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출제한 사람도 새로운 단어를 내면요 나중에 욕을 먹습니다. 그런 거 왜 시험 내냐고. 그래서 그런 공정성이나 시험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에 항상 시험에 내던 걸 주로 내거든요. 자, 이해 가시죠? 그래서 우리가 기출 어휘를 공부하는 겁니다. 왜 기출 어휘를 공부하냐? 나온 게 또 나오냐? 나온 게 또 나오냐 아니라 단어와 반복되는 거지 문제는 다릅니다. 하지만 단어는 똑같이 나오는 거지. 믿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. 일단 이 단어들이 시험에 나올 거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공부가 됩니다. 이것만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기서 나오길 바라시고 그동안 그래왔다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럼 믿음 갖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.